정면을 바라보고 통밀기 준비 서기를 한다. 왼발을 내디뎌 오른 뒤꿈치 손날 맞기를 한다. 오른발 거듭 옆차기를 차는데 첫 발은 무릎 높이로 차며 둘째 발은 얼굴을 찬다. 오른 앞구비 손날 바깥치기를 하고 오른손을 허리로 잡아당기면서 오른 앞구비 몸통 바로지르기를 한다. 오른발을 뒤로 끌어 왼 뒤꿈치 몸통 맞기를 한다. 오른발을 뒤로 옮겨 돌아 왼 뒤꿈치 손날 맞기를 하고 왼발 거듭 옆차고 내려디뎌 왼 앞구비 손날 바깥치기를 한 후 왼손을 허리로 잡아당기면서 왼 앞구비 몸통 바로지르기를 하고 왼발을 뒤로 끌어 오른 뒤꿈치 몸통 맞기를 한다. 왼발을 옮겨 돌아 왼 앞구비 왼 한 손날 아래 맞기를 하고 이어서 오른 아기손 칼제비를 한다. 이때 칼제비한 손목이 꺾이지 않아야 한다. 오른발 앞차고 내디뎌 오른 앞구비 오른 한 손날 아래 맞기를 하고 왼 아기손 칼제비를 하며 왼발 앞차고 내디뎌 왼 앞구비 왼 한 손날 아래 맞기를 하고 오른 아기손 칼제비를 한다. 오른발 앞차고 내디뎌 오른 앞구비 무릎 꺾기를 한다. 왼발을 끌어 오른 앞서기 안팔목 몸통 헤쳐맞기를 하는데 이때 헤쳐맞기는 두 팔이 교차되게 하여 주먹을 양 어깨 위치에서 측면으로 헤쳐막아야 하며 두 팔목이 어깨선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. 왼발 앞차고 왼 앞구비 무릎 꺾기를 하고 왼발을 끌어 왼 앞서기 안팔목 몸통 헤쳐맞기를 한다. 이때 무릎 꺾기는 아래 손의 손바닥이 칼제비 손 팔굽 아래 위치한다. 왼발을 축으로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주춤 서기를 하고 왼 한 손날 몸통 옆맞기를 한 후 상반신만 왼쪽으로 틀어 오른 주먹 표적 지르기를 한다. 표적 지르기를 할 때는 지르는 팔의 팔굽이 구부러져선 안 된다. 오른발을 앞구아 서기로 옮기며 두 손을 잡아 끌면서 왼발 옆차기를 차는데 이때 표적 지르기 한 손을 당김과 동시에 옆차기를 한 다음 내려 디디며 방향을 바꾸어 오른 앞구비 왼편 손끝 아래 젖혀 찌르기를 한 후 오른발을 끌어당겨 오른 앞서기 아래 맞기를 한다. 왼발을 한 걸음 내디디며 왼 바탕손 눌러맞기를 한 후 주춤서기 오른 팔굽 옆치기를 한다. 눌러맞기 시 바탕손 위치는 명치 높이이고 팔굽치기는 가슴 높이이다. 두 발을 제자리에 두고 주춤서기 자세에서 오른 한 손날 몸통 옆맞기를 하고 주춤서기 왼 주먹 표적 지르기를 한다. 왼발을 앞구아 서기로 옮기며 오른발로 옆차고 내려디뎌 방향을 바꾸어 왼 앞구비 오른편 손 끝 아래 젖혀 찌르기를 한 후 왼발을 끌어 왼 앞서기 아래 맞기를 한다. 좌측으로 오른발을 한 걸음 내디뎌 오른 바탕손 눌러 맞기를 하고 왼발을 한 걸음 내디뎌 주춤 서기 왼 팔굽 옆치기를 한다. 정면을 바라보며 왼발을 제자리에 두고 모든 발로 모아서기 왼 매주먹 아래 표적치기를 한다. 표적 아래치기는 두 손이 머리에 있을 때 발을 모아서고 두 손이 어깨 선에 왔을 때 왼 주먹을 말아주기 시작하여 천천히 5초 정도 표적 아래치기를 한다. 몸을 왼쪽으로 돌려 뒷방향을 바라보며 왼 앞굽이 왼 한 손날 바깥치기를 하고 이어서 왼 한 손날 아래 맞기를 하며 계속해서 오른 앞구비 오른 한 손날 목치기를 하고 이어서 오른 한 손날 아래 맞기를 한다. 왼발을 내디뎌 왼 앞구비 왼 한 손날 목치기를 하고 이어서
왼 한손날 아래맞기를 하며 계속해서 오른 앞굽이 오른 칼제비를 한다. 오른발을 제자리에 두고 몸을 왼쪽으로 돌려 정면을 바라보며 통밀기 준비서기를 한다. 고유의 응형 동작 거듭 옆차기. 상대의 무릎과 얼굴을 거듭해서 차는데 첫 번째는 형식적인 차기이며 두 번째 옆차기가 실질적인 차기이다.